이 이야기는 무려 27년 전, 1994년 지훈 씨가 6살이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어머니께 좀 얘기를 물어보고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당시 지훈 씨 외가 쪽 이모님이 좀 안 좋게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지훈 씨 가족들은 한 두 번 정도 얼굴을 본 사촌 분이었대요. 지훈 씨를 옆집에 맡기고 장례식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지훈 씨가 가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훈 씨의 부모님과 지훈 씨는 차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떠납니다. 도착한 장례식장에는 외할머니와 외가 삼촌들,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장례식장 분위기는 굉장히 숙연했어요. 여섯 살이던 지훈 씨는 친척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앞에 가서 막 재롱을 막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지훈 씨 눈앞에 번쩍하고 별이 보이더니 벌러덩 뒤로 자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훈 씨 눈앞에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의 아버지가 서 계셨대요. 아버지가 여섯 살짜리 아들 뺨을 때린 거예요. 너무 놀란 지훈 씨는 눈물이 나지도 않았대요. 그런 지훈 씨한테 아버지가 조용히 해야지. 여기서 왜 떠들어! 조용히 안 해! 화를 내신 거죠. 당신 왜 그래? 조용히 해!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지금부터였어요. 아들의 뺨을 때린 후에 말리는 이 사촌들을 다 꼬리치더니 영정사진 앞으로 무릎을 꿇은 뒤 아버지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얼굴을 두 번 정도 본 왕래가 별로 없었던 가족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이 외가 측 가족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울더래요. 이 상황이 되니까 장례식장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대요.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통곡을 하시더니 벌떡 일어나서 지훈 씨 어머니한테 막 달려가시더래요. 안개꽃 사와야 돼. 안개꽃. 지훈이 엄마 안개꽃 사와야 돼. 지훈 엄마. 지훈 씨 어머니의 팔을 잡고 막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놀란 어머니는 팔을 뿌리쳤대요. 안개꽃 사와야 돼. 작은 삼촌과 큰 삼촌도 뛰어와서 아버지를 말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한참의 삼촌들이 아버지를 달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버지가 진정이 좀 된 것 같았대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누구세요? 화장실에서 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려요. 어른들은 이제 화장실 쪽으로 막 달려갔죠. 그랬더니 글쎄 지훈 씨는 아버지가 여자 화장실 안에서 막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러지? 분명히 아버지인데 여자 목소리가 나더라고. 정말? 그리고는 말리는 삼촌 중에 한 명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촌 두 명이 제압을 하는데도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하던 삼촌들 칭도 아버지를 뒤로 눕히려고 했대요. 막 눕히려고 뒤로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리가 뒤로 넘어가질 않고 다시 똑바로 서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할머니는 저거 저대로 두면 안 돼. 삼배 한 잔 가져와, 삼배! 내가 본 게 있어서 그래. 그 완장, 그 완장을 상주들 하는 거 확 뜯으시더니 불에 태워서 아버지의 입을 억지로 벌려서 어거지로 막 쑤셔 넣으시더래요. 아버지가 잠시 후 몸의 힘이 쭉
빠지시더니 내가 왜 여기 있어? 저놈 여기가 어디야? 자기 6살 난 아기 뺨을 때린 것도 통곡한 것도 몸싸움을 한 것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장례식장 분위기가 쎄해지더라고요. 근조 화환이 계속 들어오고 사진 옆에는 국화가 점점 쌓여져 가는데 이 국화가 한 시간도 안 돼서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며칠 가는데 그거? 지훈 씨는 넋나간 아빠를 곁눈질로 한번 쳐다봤대요. 아버지 안색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지훈 씨 가족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해요. 아! 여보! 지훈 씨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데 앞이 안 보여.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을 뜨고 계시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지훈 씨는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버려서 이 안전벨트를 꼭 잡고 의지를 하고 있었대요. 여보, 여보 오른쪽으로. 지훈 씨 가족의 차는 어머님 목소리만을 의지한 채 다행히 갓길에 무사히 세울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차에서 내린 지훈 씨 아버지가 시력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운전 면허가 없던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운전을 할 수 없어서 119에 신고를 한 거죠.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찾아갔을 때 불행인지 다행인지 병원에서는 아버지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래요. 뭐야? 그 이후 아버지의 시력은 점차 돌아왔지만 어머니와 지훈 씨는 그날의 정말 끔찍한 악몽 같던 그 하루를 잊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는 모든 기억을 잃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가끔 하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소엔 입에 담지 않는 욕설을 막 퍼붓던가 평소에 누린내가 난다고 절대 입에도 안 대던 돼지고기의 내장을 그렇게 드신대요. 또 이상한 건 퇴근할 때 가끔 이걸 사서 오시는데요. 이게 바로 안개꽃. 가끔 사오신대요. 이모님이 좋아하시던 꽃이 안개꽃이었대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음식도 이모가 좋아하시던 음식이래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왕래가 정말 없었는데 이 이모님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 흔히 알고 계시대요. 이 외가쪽 가족분들은 왜 하필이면 아버지한테 씌었는지. 그치.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죠.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 성진 씨에게는 사귄 지 2년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여자친구인 민주 씨가 대학 졸업과 함께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이제 이 성진 씨가 처음으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날이었죠. 403호 4층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딱 보니까 성진 씨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 들어온 우리 민주 씨 현관문 바로 옆에 이불, 전기 담요, 여자 화장품, 고가의 명품 가방들이 짐을 다 뺀 것처럼 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짐 정리를 아직 안 한 건가? 근데 민주 씨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뭐야, 민주 너 거야? 이거 내가 갖다 버릴까? 그랬더니 민주 씨가 아니야. 전에 살던 사람이 급하게 짐을 빼놓고 간 거야. 왜 안 가져갔냐? 그 이상한 게 나 이사 들어온 날 이 집 안에도 짐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대요. 뭐가 남아있었나? 마치 몸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만들어주겠냐? 뭔가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이사 나갔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둘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자친구 민주 씨의 소리에 성진 씨가 잠에서 깨어나요. 옆을 보니까 민주 씨는 눈을 이렇게 까 뒤집은 채로 몸을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성진 씨는 놀래서 민주야 왜 그래? 일어나봐! 민주야! 그제서야 민주 씨는 눈을 확 뜨고 잠에서 깨어난 거죠. 나
여기 얼음이 이상한 후루 자꾸 가위에 눌려. 아, 뭐야 너 지금 이거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봐. 귀가 허해졌나? 아니야 괜찮아지겠지 뭐. 지나갈 거야. 하지만 민주 씨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이 가위는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졌어요. 괴로워하면서 깨는 거는 다반사고요. 민주 씨 얘기에 의하면 민주 씨 꿈에 항상 같은 여자가 나와서 벽에 붙어서는 민주 씨를 쳐다보고 있구나. 민주 씨 목을 끈질기게 쫄르면서 엄청 괴롭히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곤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주 씨가 본가에 내려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진 씨가 그날 처음으로 혼자 이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맥주 한 캔을 탁 마시고 TV를 보면서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성진 씨가 잠에서 살짝 깬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온몸을 확 피감돌아요. 그리고는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지? 어디서 들리던 거 자꾸 보니까 창문에서 이 소리가 나요. 4층인데 뭐가 바람에 날라왔나? 생각을 하기에는 이 소리가 계속 똑같은 박자로 뭐야? 이렇게 들리는 거야. 여자친구가 꿈 얘기도 했잖아요. 너무 무서워진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창문 앞을 휙 지나가는 거예요. 비닐봉지나 새라고 하기에는 그림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진 씨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다.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성진 씨 발목을 확 잡은 것처럼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나 지금 가위 눌렸구나.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 가위가 얼마나 세게 눌렸는지 다음날 민주 씨가 올 때까지 풀리지가 않았대요. 민주 씨가 깨워줘서 그제야 가위가 풀린 거예요. 민주 씨도 그렇고 성진 씨도 그렇고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집이 문제인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이 두 분이 이 집에 뭔가 이상한 존재가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이 두 분이 그 집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성진 씨가 들었던 그 소리. 이 소리가 또 들리더니 이번엔 이 두드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성진 씨가 그쪽을 딱 보니까 창문에 어떤 여자 얼굴이 보이더래요. 하관은 안 보이고 누가 눈만 근데 마치 눈이 이 방 안을 몰래 보고 있는 거 찾는 거다. 성진 씨는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점점 하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올라오고 올라오고라. 웃어 웃는 거. 그리고는 거미처럼 이 창틀을 더듬으면서 기어 들어오더래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렇게 벽에 붙어서 눈만 떼굴떼굴 굴리더니 성진 씨 옆에 자고 있었던 민주 씨를 발견했잖아요. 이렇게 기어서 민주 씨 배 위에 올라앉더니 두 손으로 빡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야 일어나봐. 성진 씨가 그걸 보고 너무 무서운데 나오라고 막 끌어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성진 씨를 무표정으로 보면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성진 씨가 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꿈이었던 거죠. 근데 이상했던 게 뭐냐면 성진 씨가 확 하고 일어났잖아요. 이 여자친구 민주 씨도 동시에
뭐야? 하면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민주 씨가 성진 씨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오빠 고마워. 나 살려줘서 고마워. 민주 씨가 꿈속에서 목이 졸렸대요. 아하. 근데 성진 씨가 자기를 구해준 거야. 둘이 똑같은 꿈을 꾼 거야. 나 이 집에서 못 있겠다. 여기 이제 내놓자. 부동산에 내놓자.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거죠. 근데 빨리 안 빠지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나. 그래서 한동안은 이 집에서 더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치, 그치, 바로 빠져.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이제 성진 씨랑 민주 씨가 주말 데이트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근데 민주 씨가 연락이 안 돼. 올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민주 씨 집을 찾아간 거죠. 민주 씨가 침대 위에 죽은 사람처럼 쳐져서 누워있는 거예요. 놀래서 성진 씨가 민주야 왜 그래? 일어나봐 일어나봐 민주야 일어나봐 한참을 흔들었더니 민주 씨가 힘없이 눈을 이렇게 뜨면서 나 여기 나 이 집에 이제 더 이상 못 있겠어. 저기 여자가 손을 막 떨면서 민주 씨가 가리킨 곳은 민주 씨 침대 맞은편에 있는 빈 벽이었대요. 그리고는 민주 씨가 전날 밤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집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잠이 안 오죠. 침대에서 계속 뒤척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왠지 창문 쪽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너무 불안하면 이 불안함을 확인해서 불안감을 없애고 싶은 마음. 민지 씨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네 하고 침대로 딱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건너편 건물에 뭐가 얼핏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거미처럼 이렇게 붙어서는 그 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움직이던 그 여자가 딱 멈춰서서는 민주 씨를 쳐다보더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무 무서운 민주 씨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달려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대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 내가 창문을 잠갔나? 창문을 잠궈야겠다 생각하고 재빨리 일어나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 그 순간. 창문에는 이미 그 여자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창문으로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천히 벽을 기어서 움직이는데 이 여자가 멈춰선 곳은 바로 민주 씨 맞은편에 있는 벽에 스르르 하고 내려와 민주 씨를 마주 서더래요. 근데 그때 이 여자한테서 뭔가 하는 거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물이 아니라 피. 이 피가 바닥에 흥건히 보이다 못해서 피바다가 되는 광경을 민주 씨는 덜덜덜덜덜 떨면서 쳐다보고 있고 이 여자는 민주 씨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여자가 서 있는 뒷벽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벽에 빨간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씨는 죽어. 민주 씨는 그걸 보고 기절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두 사람은 그대로 짐을 대충 챙겨서 나와버린 거죠. 나가야지. 근데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그 벽면 있죠. 그쪽이 빗물이 샌 것처럼 벽지가 축축하게 물어있었던 거예요. 1989년 주인공인 연희가 10살이 됐을 무렵 연희 씨네 가족은
아침부터 굉장히 분주했어요. 바로 오늘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일기예보는 맑음이었거든요. 근데 금방이라도 장대비가 내릴 것처럼 심상치라는 거죠. 어른들은 더 바빠질 수밖에 없죠. 비가 오기 전에 이삿짐을 날라야 하니까. 그런데 그 틈에 홀로 남은 연희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동네 여기저기를 쏘다니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조금 내려오니까 아주 작은 슈퍼가 하나 있더라고요. 신난 마음에 그곳에 딱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산 다음에 입에 물고 나오는데 그 순간 우물이다. 가게 앞 구석진 곳에 웬 우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서만 봤던 우물을 발견을 하니까 신기해하면서 우물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란 연희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두리번두리번 거렸죠. 그랬더니 저 멀리에 어떤 아저씨가 리어카 하나를 끌고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도 점점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리어카 아저씨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리어카 뒤편에 낡고 두꺼운 이불을 두른 뭔가가 보였어요. 그건 긴 생머리를 풀어헤친 한 아주머니가 이불 속에서 너무 슬프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리어카 아저씨는 그 소리가 들리질 않는지 앞만 보면서 걸어가기 바빴어요. 그 모습을 빤히 보고 있었던 연희는 순간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사이로 보이는 새빨간 눈은 연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와중에 연희의 눈에 띄인 게 있었어요. 마구 갈라져서 피딱지가 앉은 아주머니 입술 사이로 앞니가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연희는 아줌마가 어디 아프신가? 그런 생각을 하곤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리고 며칠 뒤 그날도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슈퍼로 신나게 뛰어가는데 네. 슈퍼 앞에 우물을 둘러싸고 있는 동네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네 여기서 뭐해? 여기에 신기한 게 있어. 호기심이 발동한 연희는 천천히 우물로 다가가 우물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 우물 안에 까만 실타래 같은 게 가득 차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마네킹 하나가 뒤집혀진 채로 둥둥 떠있는 거였어요. 같이 우물을 보던 옆에 친구가 마네킹을 향해 돌을 던진 거였죠. 그걸 기점으로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돌을 집어서 마네킹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뒤집어 보자. 난생 처음 보는 모습에 마냥 신난 아이들은 주변에 기다란 막대기나 빗자루 같은 게 있는지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너네 여기서 뭐하니?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우물가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이상했는지 다가와서 묻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자초지정을 들은 아저씨는 우물 안을 슬쩍 들여다보시고는 움찔하시더니 어디선가 아주 기다란 쇠파이프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우물 속 마네킹을 꾹 누르셨죠. 그렇게 파이프로 넣고 빼고를 반복하던 그 순간 순식간에 얼굴이 확 뒤집혀서 올라왔죠. 벌어진 마네킹 입 사이로 보이는 앞니가 투박하게 부러져 있었어요. 이삿날 마주쳤던 리어카 아주머니였던 거예요. 아이들이 마네킹인 줄 알고 그러니까, 쿡쿡 쑤셨던 그것이 죽은 아주머니의 시신이었던 거죠. 아주머니의 그 기다란 머리카락은 우물 안을 가득 채우면서 나풀 나풀
후들거리고 있었어. 어, 상상했어. 연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다름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동네는 발칵 뒤집힙니다. 알고 보니까 아주머니의 남편인 그 리어카 아저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아이고 아이고 우물에 시신을 아이고. 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연희 씨가 겨우 잠이 드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슬며시 눈을 뜨게 돼요. 그때 연희의 오른쪽 베개 밑에 삐죽 삐져나온 까만 옷자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타고 눈동자를 위로 굴리는 순간 그날 우물에서 봤던 그 리어카 아주머니가 연희를 노려보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연희는 이부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거든요.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의사 선생님들은 고개를 절 뿐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 한 분이 연인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 동네 아주머니랑 어머니가 얘기하는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이 아주머니와 긴 대화를 나눈 어머니는 아주머니 손에 연희를 들려보냈죠. 어머니는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해서 집을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동네 아주머니와 함께 불이 났게 도착한 곳은 리어카 아주머니의 시신을 목격했던 우물가였어요. 그날 우물에 모여있었던 아이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들 눈 밑이 시커멓고 두 팔에 힘이 하나도 없이 축 처져 있는 게 연희처럼 시름시름 아른 모습이더라고요. 무심코 우물 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우물 위에 죽은 리어카 아주머니가 휘청거리고 근데 아무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마을 주민들의 시선은 온통 아이들에게만 향해 있었죠. 그 순간 금방이라도 기절했듯한 연희 앞에 오색 빛깔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조금 있다가 아줌마가 쳐다보면 이 저고리를 찢으렴. 이걸 해야 안 아프고 잘 지낼 수 있어. 그때 북과 꽹과리 소리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물 위에 그 리어카 아주머니의 휘청거림도 기괴하게 점점 빨라지고 있었죠. 그리고 몇 분이 흘렀을까? 차례대로 저고리를 찌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색 한복을 입은 아주머니의 눈빛이 연희에게 닿았어요. 저고리, 저고리를 찢으라는 신호야. 그런데 아무리 악을 씌고 찢으려고 해도 조금도 찢기질 않는 거예요. 왜 이러지? 혼자서 한참을 씨름하다가 겨우 저고리의 몸통을 찢어낸 그 순간 우물 위에 아주머니가 사라진 겁니다. 아주머니가 사라진 우물 위에는 하얀 연기가 맺혀서 슬렁슬렁 움직이다가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날 아이들이 찢은 저고리는 그 자리에서 태워졌죠. 근데 정말 그 이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몸이 개운해지더니 아프거나 헛것을 보이는 증상이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는 우물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연희는 과자를 사러 다시 그 우물 근처 슈퍼에 들렸는데요. 처음 보는 애기네. 이사 왔어? 네, 저기 윗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렇게 과자를 먹으면서 슈퍼를 나섰는데 아 문득 우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근을 슬쩍 봤더니 우물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 정말 감쪽같이. 아줌마, 이제 우물 없어요? 어? 무슨 우물? 우물? 그 머리 긴 아줌마 있었던 그 우물이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 우물, 그것 때문에 매운 지 5년은 더 됐는데. 민경 씨 어릴 때 기억 속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몇 가지가 있대요. 외할머니가
꿈자리가 뒤숭숭한 어머니를 위해서 식칼을 수건으로 말아서 베개 밑에 넣어주던 기억. 그리고 아버지가 출장 가실 때는 어머니가 혼자 못 주무시고 꼭 새벽이라도 민경 씨 방에 와서 같이 잠을 잤대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 민경 씨가 친구랑 재미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무당분이 민경 씨한테 엄마가 다 보는데 나한테 뭘 물어보러 왔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민경 씨는 어릴 때부터 아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랑은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어느 날 민경 씨와 민경 씨 남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 승사자는 존재할 것인가 이렇게 사후세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민경 씨랑 민경 씨 동생은 아 난 저런 거 안 믿어 착각일 뿐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 그냥 다 인간의 착각 같은 거야 착각. 그 얘기를 듣던 어머니가 난 자주 봐서 믿는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민경 씨랑 남동생은 깜짝 놀라서 쳐다본 거죠. 그제서야 그동안 꿔왔던 기이한 꿈 얘기를 해주셨대요. 어머니가 10살 때 처음으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고 있는데 투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놀래서 눈을 탁 뜨니까 시커먼 신발을 신고 있는 발이 발이 온 방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곧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가더래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꿈에서 깬 거죠. 다음날 민경 씨 어머니 집은 난리가 납니다. 왜?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 너무 무섭잖아요. 민경 씨 어머니가. 근데 그날 이후로 알 수 없는 그 발과 돌아가신 집안 어르신들이 민경 씨 어머니의 꿈에 자꾸 찾아오시더래요. 어느 날은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려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아 빨리 아 빨리 빨리 끝났으면 이러다가 또 꿈에서 깨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 민경 씨 어머니 외숙모님이 3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 중에 좀 무섭고 끔찍해서 잊지 못하겠는 꿈이 하나 있대요. 때는 민경 씨 어머니랑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민경 씨가 갓난 아기일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 갓난쟁이 민경 씨는 한 방에서 주무시고 증조할머니는 끝방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죠. 어김없이 그날도 어머니가 평소처럼 잠이 드셨대요. 자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에 놀라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봤더니 검은색 갓, 검은 도포, 검은 신발을 맞잖아요. 심은 남자가 터벅터벅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는 어머니 이불을 휙 제끼더니 아닌데. 아버지 이불을 휙 제끼더니 아닌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리고는 갓난 아기 민경 씨한테 걸어가려고 하니까 어머니 무섭지만 막아야죠. 아니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러시는 거야 소리를 확 질렀대요. 근데도 갓난쟁이 민경 씨의 이불을 휙 열더니 이 집이 맞는데 하면서 태연하게 투벅투벅 걸어가더래요. 그리고는 어머니는 잠에서 깨신 거죠.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증조할머니 방에서 TV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TV를 틀고 주무셨나? 가봤더니 싸늘하게 몸이 식은 채 일어나지를 못하신 거예요. 이후 세월이 흘러서 불과 재작년부터 신기한 일이 생겼대요. 어머니가 이젠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신 거예요. 민경 씨 어머니가 꿈을 꾸지 않게 된 날 이후로 민경 씨는 잠을 잘 수 없게 돼요. 그 이후 민경 씨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 꿈에서 누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더래요. 현관문을 딱 여니까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흰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는 혹시나 밥 한 숟갈 줄 수 있니?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하고 대접을 하고는 배웅을 딱 하는데 내가 1년에 한 번씩 오면 밥 좀 챙겨줄 수 있겠니? 그럼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언제 오실 건데요? 4월 11일도 괜찮고 12일, 13일도 괜찮아. 꿈인 거지. 꿈이요. 네, 너무 정확하게. 꿈에서 깬 민경 씨가 좀 약간 너무 찝찝한 거예요. 4월 11일은 민경 씨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할머니를 좀 찾아봐야겠다. 묘자리를 관리하시던 외삼촌에게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 사실은 내가 세례를 받아서 제사를 안 지내. 할머니가 일부러 오셨구나. 내 생일상 차리면 제사밥 얻어먹으러 오시려고 한 거였구나. 근데 워낙 이렇게 조상님들이 나와서 종종 예언을 해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주니까 이런 소소한 꿈들은 이제 신경 쓰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 민경 씨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꿈이 있대요.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민경 씨는 필사적으로 문을 막 닫으려고 하고 외부인은 또 막 열려고 하고 실랑이를 막 버리다가 이 문틈 사이로 딱 보니까 검은색 가시를 쓴 적승사자다. 안 돼. 근데 도망. 문을 막 열려고 하면서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갈 사람이 있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어머니의 꿈을 대물림 한 걸까요? 1990년대 초,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이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39살, 미혼이었던 이모는 저희 가족이 있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으로 이사를 오시게 됩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이모가 이사를 오셨는데도 당장 찾아가 보지 못할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아무 연락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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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그래?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언니 왜 그래? 언니! 이모가 공포에 잔뜩 질린 이유. 이사 온 새 집 때문이었어요. 이모가 이사 간 집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안방. 벽 한가운데 뜬금없이 아주 키다란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이 정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모 신경을 거슬리게 한 건 거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삿짐 정리를 대충 하고 방을 이제 쓸고 닦고 있는데 바닥에 까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선 바닥으로 슥 훑었는데 아주 잘게 잘린 머리카락 조각들이었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장판을 확 들쳤더니 잘린 머리카락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커다란 거울이며 잘린 머리카락들. 이모는 뭔가 찝찝한 기분을 안고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모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란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모는 거울 쪽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 서 있는 그 여자는 죽일 듯이 이모를 노려보는 거고, 태어나서 귀신을 처음으로 눈앞에 마주한 이모는 그 자리에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깨어난 이모는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사 온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잖아. 그래서 이모는 일단 임시 방편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신문지. 촘촘하고 빽빽하게 이 신문지로 거울을 다 뒤덮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모는 신문지가 잘 붙어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스며시 눈을 떴어요. 없어. 와. 분명히 거울을 빽빽하고 촘촘하게 뒤덮였던 그 신문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야. 이모는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거울은 방 안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 방 안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 어제는 거울 속에서 이모를 노려봤던 그 여자가 거울 밖에 서서 이모를 노려보는 겁니다.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나도 싹, 싹 그 끔찍한 소리.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오른손에 들려있는 가위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 여자는 이 날카로운 가위날을 이모 눈앞에 바짝 들이댔어요. 그리고는 그 뾰족한 가위날로 이모 얼굴 앞에 머리카락을 슥 들춰보는 겁니다. 왜?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갑자기 그 여자는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그대로 저희 식구가 있던 세탁소를 향해 뛰어왔고. 민규야! 민규야! 그거구나. 자초지종을 드린 어머니는 이모에게 그 집이 어디냐고 당장 가보자고 얘기를 했죠. 워낙 작은 동네라서 웬만한 동네 사정은 다 아는데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모가 이러는 건지 어머니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집이야? 왜? 바로 이 집이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왜 그래? 말 좀 해봐! 그 집은 바로 두 달 전 동네를 발칵 뒤집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곳이었고, 원래 그 집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가위 소리가 그칠 줄 모르던 속칭 야매 미용실이었던 것이 미용사에게는요 남편과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평일이고 주말이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손님들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파마를 하려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언니 나왔어 어 왔어 언니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아 알았어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어떤 여자가 거울 앞에 앉아서 커트를 받고 있었는데 글쎄 거울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기괴한 겁니다 얼굴 한쪽은 평범한 모습인데 다른 한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를 더 깜짝 놀라게 한 건 바로 그 여자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너무 음산하고 싸늘한 거예요 그런데 됐다 그 여자 머리가 다 끝나자마자 돈도 내지 않고 당연한 듯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체 누군데 돈을 안 받나 싶어서 어머니가 미용사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응? 저 사람 누구야? 아 저 언니? 저 언니 우리 집 단골 손님 한 달 전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인데 너무너무 갑자기 엄청 친해졌대요 한 번은 그 여자 집에 놀러 갔는데 여자가 직접 소고기도 구워주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 그 여자네 집에 산다면서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인정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언제 봤다고? 남한테 그렇게 인심을 쓰나 싶었던 거죠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얘는 내가 미용법만 몇 년인데 사람 보는 눈 없는 줄 알아? 아니 그냥 걱정돼서 그렇지 나는 괜히 머쓱해진 어머니는 한동안 미용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오랜만에 머리 좀 자르려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언니! 언니 저 미숙이에요 언니! 거기 미용실 이제 안 해요 네? 자기 그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요? 그 여자 죽었어 그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미용사에겐 내연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용사가 그간 미용일로 번 돈이며 심지어 남편 월급으로 들은 적금까지 모두 깨서 그 남자한테 모조리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잠적해버렸고 이 일을 알게 된 미용사 남편도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렇게 미용사는 그 집에 혼자 남겨졌고 결국 자신이 매일 일하던 그 안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그 여자랑 바람났던 남자 내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우연히 봤거든? 그 얼굴 이상했던 여자 있지? 왜? 그 여자랑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미용사 이모가 만난 그 귀신은 미용사의 원혼이었을까요? 천원을 누우면 꽉 찰 만큼 비좁고 빛이 들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 삐쩍 마른 여자 한 명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습니다.
이 여자는 퀭한 눈을 부릅뜨고는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제발 저를 여기서 구원하소서. 제발 저를 여기서 구원하소서. 손과 발이 아려오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여자. 그녀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최여인입니다. 은밀하고도 고통스러운 그녀의 기도.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때는 1979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그 시절 동네에는요, 4~5평 정도 되는 작지만 알찬 만화방들이 동네에 하나씩 있었어요. 네. 맞아요. 최여인은 26, 24, 19. 이 세 딸들과 함께 그 자그마한 만화방을 꾸려가고 있었죠. 내 모녀는 가난한 살림이긴 했지만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주변 이웃들한테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어요. 내 모녀가 하루에 딱 두 끼 수제비만 해먹으면서 수제비란 미안하다. 소일거리로 종이봉투 붙이는 일까지 한 거예요. 또 첫째 딸은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데다가 딸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이러니까 최여인이 딸들을 얼마나 끔찍히 여겼겠어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품에 끼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밖에서 본 모습이었어요. 영업을 마치고 안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면 오, 무서워. 내 몸에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딸들을 엄청나게 챙기던 이 최여인이 방 안으로 딱 들어오면 좀 이상해. 방에 들어오자마자 첫째 딸을 쏘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영아, 아까 말 섞던 사람 누구니? 그냥 손님이에요. 내가 한 번만 섞지 말라고 몇 번 말했니? 이런 식으로 믿음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네, 죄송해요. 이번엔 셋째 딸을 쏘아봅니다. 은니, 4시 10분에 자리 비우지 않았니? 설마 누구 딸을 만나고 온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저 화장실 다녀오고. 내가 말했지! 세상에는 악마들이 들 끓고 있다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그리고 최여인은 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준비됐니? 기도하자.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입을 모아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방 안에 벽에는 20개가 넘는 생활 신조가 붙어 있는데 아무와도 접근하지 말 것, 취직하지 말 것, 시집 가지 말 것, 라디오를 듣지 말 것, 외부와 접촉을 못하도록 막는 듯한 내용인 거죠. 애들도 교육을 시켜야죠. 밤이 깊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 최여인과 딸들이 이토록 맹신하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막을 알기 위해선 최여인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30년 전 최여인은 어느 중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이 배우신 분이군요. 그런데 최여인의 인생은 뒤바꿀
운명적인 상대가 나타납니다. 진이 소개해준 박씨. 만나보니까 참 괜찮은 거예요. 최여인은 박씨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때 최여인의 나이가 27, 첫째 딸인 은경이가 태어났어요. 살림살이는 어려웠지만 첫째 딸인 은경이를 보면 행복을 느꼈죠.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가 최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아들 둘이나 낳았는데 어? 누구 좋으라고 본처 자리를 내줘? 남편 박 씨에게는 이미 결혼했던 여자가 있었고 아들이 둘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 박 씨는 전처와의 그 관계를 끊어내지 않은 채 왔다 갔다 두 집 살림을 시작했어요. 아니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귀한 장남 낳아준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당신이 본처 자리를 탐내면 안 되지. 가정 불화가 극에 달한 채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최여인은 남편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결국 최여인과 남편 박 씨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최여인의 마지막 날개가 꺾여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별거 중이었던 최여인은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최여인은 마음을 열고 이 남자를 몇 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 박 씨가 알게 됩니다. 본인은 본초랑 2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해놓고는 맞아.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한 거예요. 간통죄로 3개월 동안 복역을 하게 됩니다. 네, 간통죄가 쎘거든요. 심지어 이 최여인에 대한 기사가 주간지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된 거예요. 첩살이 끝에 또 바람난 주부. 주변에선 최여인을 손가락질했죠. 어머, 저 여자 맞지? 남편 가로채놓고서는 딴 남자랑 또 바람났다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여자 망신 다 시키네. 남자 혹시 못 사나 봐? 그러니까. 만신창이가 된 최여인이 복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와서 마주했던 거는 시대의 악녀라는 낙인이었어요. 모두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겨진 최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썩었어. 남자들은 다 악마야. 남성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와 피해의식이 극에 치닫게 된 거죠. 자, 다시 내 모녀가 기도하던 방으로 돌아가 볼게요. 미친 듯이 열중해서 기도하는 내 사람. 아까 들었던 기도문 기억나시죠?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순결을 지켜주세요. 최여인의 남성을 향한 분노는 순결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어요. 딸들아, 엄마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 우린 순결을 지켜야 해. 그것만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다. 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에 최여인이 고통스러워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과 발, 옆구리에 났던 상처가 자신에게도 똑같이 느껴진다고 믿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 정도로 자신이 만든 순결이라는 종교에 더 깊게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최여인의 눈이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셋째 딸 은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은희야! 은희야! 우리 은희 여기 안 왔어요? 은희야! 우리 은희 못 봤어! 우리 은희 못 봤어요! 은희야! 동네방네 딸을 찾아다니던 최여인. 그때 한 주민이 흘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희야! 우리 은희 봤어요? 은희 저기 나이 좀 있어 다니던가 저쪽으로 가던데. 우리 은희가 남자한테? 아, 안 돼. 은희야!
은희야! 하루? 이틀. 나타나지 않는 셋째 딸 때문에 최여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간 3일째가 되던 어느 날. 계세요? 누가 찾아왔는데 남자 목소리야. 응. 들어가겠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셋째 딸 은희가 꾀지대한 차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을 보니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녀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남녀. 언니. 이대로는 딸들의 순결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최여인은 최후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언니가 타락했구나. 다시 남자들이 손길을 받아오면 은경이랑 은수도 순결을 잃고 날아가실지 모르니까 죽음으로 순결을 지키자. 그날 밤. 아이씨. 최여인의 집에서는 차가운 시신들이 발견됩니다. 사인은 모두 질식사. 얼굴에는 비닐봉지와 보자기가 덮여 있었고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묵주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발견된 시신은 딱 세 곳 생존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최여인. 이미 숨이 끊어진 세 딸의 곁에 얼이 빠진 채로 덩그러니 앉아있었죠. 애들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냥 죽이고. 둘째. 첫째. 셋째. 딸들의 숨통을 차례로 조이고 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최여인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지 못했고 딸들을 악에서 구원하고자 했지만 결국 스스로 악을 저질러버리고